OTT 플랫폼 시장의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영원히 1등일 것만 같았던 넷플릭스가 후발주자에게 추월당해 2등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디즈니의 OTT 플랫폼 디즈니 플러스의 글로벌 구독자 수가 공개되었는데요. 2분기 말 기준 총 2억 2,100만 명으로 이는 2억 1,067만 명이라고 보고된 넷플릭스 전망치를 뛰어넘는 수치로 공식적으로 이제 넷플릭스가 OTT 시장의 선두주자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2019년 첫 출범한 디즈니 플러스는 국내에는 넷플릭스에서 킹덤 시즌 1이 한창 인기를 끌고 있던 2021년 11월 처음 진출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다른 어떤 후발 경쟁자들도 넷플릭스의 독주를 막을 수 없었는데요. 팬데믹 영향을 받아 급성장했던 거품이 꺼지기 시작한 2022년 1분기, 넷플릭스의 전 세계 가입자 수가 창립 이후로 최초로 감소했고, 디즈니 플러스가 이를 추격하며 판도가 바뀌게 된 것이죠. 디즈니의 성장에는 콘텐츠의 힘이 가장 크게 작용했는데요. 탄탄한 콘텐츠와 인기 캐릭터를 앞세워 글로벌 시장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스타워즈 실사 드라마 오비앙 케노비와 마블 드라마 미즈 마블이 선전했고, 특히 마블 영화 시리즈가 디즈니 플러스에서만 공개되면서 충성 팬들의 대규모 이동 영향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쟁이 치열해지면 가격이나 경쟁이 일어나지만 OTT 시장에선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요. 디즈니 플러스라는 강력한 플랫폼을 보유하게 된 디즈니는 1위를 차지하자마자 가격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광고를 안 보면 비싸게, 광고를 보면 저렴하게 구독하는 방식으로 올해 12월부터는 광고 없는 디즈니 플러스의 가격을 무려 38% 인상해 월 10.99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디즈니 플러스의 가격 인상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엔데믹 이후 가입자가 포화되면서 성숙기에 돌입한 OTT 시장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무광고 전략을 고수해오던 넷플릭스도 광고 보는 반값 요금제를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궁금해질 수밖에 없도록 하는 킬러 콘텐츠 IP의 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앞으로 OTT 시장의 경쟁 구도는 어떻게 변할까요?